이렇게 많은 공간에서 지금 그런 말이 어떻게? 작년 한 해 굉장히 제가 체력 관리를 못해서 컨디션이 안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보완해야겠다 싶어서 올해는 정말 힘들어도 일주일에 세 번은 트레이닝, 체력 훈련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그런지 시합 때 지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해서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우승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두 번째 우승을 하고 싶으니까 더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이렇게 한 투어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더 높은 목표가 생기는 것 같고, 시합에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경기가 계속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불편한 거는 호텔이 가끔씩 이제 시골에 있는 골프장에 가게 되면 호텔 방이 굉장히 좁아요. 좁으면 이제 또 운동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있는데, 그런 거 말고는 뭐 음식이나 다른 생활에서는 전혀 아니요, 그런 거 없고. 그래도 사인해달라고 하시면 꼭 끝까지 사인 다 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고 악수하고 그런 편이에요. 글쎄요, 잘 웃는 거겠죠. 아무래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잘 웃고 그냥 긍정적으로 넘어가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코치가 지금 외국 코치가 있는데 같이 배우는 키도메구미 선수나 코다 유시미 선수랑 이렇게 계속 연습 라운드 같이 하고 있어요. 아무래도 일본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 선수들끼리의 라이벌이라든가,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골프에 대한 열정이 다른 나라 선수들보다 더 큰 것 같아요. 그것 때문에 더 잘하는 거 아닌가.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메이저 대회가 시작하기 때문에 페어웨이가 많이 좁아질 것 같아요. 그래서 드라이버 정확성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. 또 그러면서 그린도 작기 때문에 숏게임도 중요하지 않을까. 일본은 연습하는 조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시간 투자해서 열심히만 한다면 많이 보완될 것 같아요. 일단 제일 다른 점은 일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작은 그린이 두 개가 있고요. 한국은 이제 큰 그린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은 롱퍼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, 또 일본의 투그린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.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아웃오브 바운즈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나무 숲이 양쪽으로 다 있기 때문에 오비는 안 나겠지만 아무래도 나무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한국전은 한 3개 정도 메이저 대회를 나올 생각이고요. 일본에서 우승 거둔 모습을 TV로만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 한국에 와서 메이저 시합을 하게 될 때는 꼭 실제 상황에서 우승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